네, 출발 증시원을 오늘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원자재 가격 동향을 좀 짚어보고 시장 전략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얘기를 좀 준비하셨어요. 최근에 뭐 곡물가도 그렇고 금속 가격도 그렇고 쭉 이제 오름세를 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시사점을 좀 찾아볼 텐데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원자재 가격도 중요한데 날씨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추우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네.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가 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네. 무엇보다 이번 주는 건강 관리가 최고가 아닐까. 그러게요. 날이 좀 추워져서 갑자기. 네, 원자재도 중요합니다만 네. 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얘기했고 두 번째 중요한 원자재 네. 이야기해볼까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많이 체크하는 게 저희가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 달러화를 네. 많이 보죠. 네. 네. 달러화의 흐름과 함께 같이 연동되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많이 보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강세 요인들이 좀 높다 보니까 빠르게 원화 강세가 이어졌어도 달러화는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주 빠르게 약세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8월 달 이후부터 나왔던 박스권 안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보다 먼저 다른 신흥국 통화라든가 이런 환율들이 먼저 반응을 했는데 아직 달러화가 본격적인 약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떤 흐름을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92대 부근이 이탈을 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인 추가 달러화 약세에 대한 여파가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제 달러화를 바라보면서 지금 보통 상대적인 통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게 한 유로화가 40%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조건들이 일단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잡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잡히는 가운데 여전히 달러화에 대한 흐름들이 바이든 당선인 이후에 나오는 변화가 좀 더 약세 쪽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아직은 그를 미리 좀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달러 하추위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대부분의 그 결제가 네. 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또 눈여겨보는 그 금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품들이 대표적인 게 네. 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 네. 최근에 또 비트코인까지 또 곱살이 껴가지고 난리죠. 예, 2천만 네. 원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변동성은 좀 있는데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화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항상 이어지는 게 뭐 금이나 은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금과 은은 좀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특히 금 같은 경우는 한번 지난번 강하게 한번 반응을 하고 지금 약간 기관 조정의 패턴이죠. 그래서 아직 저점 때는 박스권은 이탈하지 않은 채 약간 이제 변동성은 보여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국면 쪽에서 뭐 안전자산에 대한 흐름들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달러화에 대한 변화를 아직 좀 기다리겠다라는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은도 비슷하죠. 좀 등락폭은 금보다 훨씬 더 등락이 좀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방향을 잡고 상승턴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약간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시게 되면은 은 쪽을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일단 지금은 방향성이 없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러면 달러화의 반대로 금은을 많이 받는데 지금은 이게 정체가 돼 있고 큰 움직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이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저희가 보통 이제 가즈아라고 표현했던 게 한 2016년도인가요? 네, 2017년도 그때 가상화폐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나왔던 변화 이후로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대 진입하는데 그때와 다른 지금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리더리움? 네, 뭐 예, 이더리움이죠. 네. 예, 그런 또 여러 가지 코인들도 다 같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 이번은 여타 코인은 거의 큰 변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만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약간 또 쏠림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그와는 반대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시장에서 부각받는 게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쪽에서 네.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고 연준도 일단 입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변화가 비트코인 쪽으로 금을 대체한 쪽에 대한 시세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대체 통화에 대한 흐름 디지털 화폐가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기축통화 입장 쪽에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또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은 또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생각해 볼 부분들은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오른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은 놓고 봤을 때는 네. 둘 다 이제 방향성은 지금 뚜렷하지 않지만 네. 방향이 나온다면 은이 조금 더 그 폭이 크다는 점에서 이제 성향을 고려해서 좀 골라보자라는 이야기. 아무래도 그렇죠. 탄력적으로 좀 가격도 작다 보니까 네. 오히려 시세가 쏠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제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원자재가 네. 원유 또 구리 뭐 이런 네. 것들이죠. 그렇죠. 구리가 좀 잘 민감하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확 튀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구리는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구리 하게 되면 닥터 코퍼라고 그러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벅서 박사님인가요? 그러면 네. 네. 일단 구리가 주가 가격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단 원자재 가격의 동향 쪽에서도 보는데 더 중요한 건 일단 실물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네. 같이 연결돼서 보는데요. 구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단 환경적으로도 어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 그리고 또 지금 많이 보는 게 이제 또 중국 관련된 쪽의 경기 지표들이 호조를 예. 보이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것이다. 거기다가 또 전기차 친환경 쪽으로는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는 부분들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유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하나의 또 경기 관련된 민감 쪽으로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구리라든가 이런 다른 금속이나 그런 변화와는 다르게 아직 강하게 신고가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런 변화로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유가 같은 경우도 수요 측면들을 많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수요 관련된 쪽에서 아직 뭐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딜 것이다 라는 관점들도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좀 더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유가는 이제 친환경이 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화석 연료로 들어가는 이제 내연기관차나 네.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겠죠. 그에 따른 중기적인 수요에 대한 우려감들도 살짝 반영돼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원자재보다는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는 점들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유가는 소비 쪽에서도 좀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네. 공급 쪽에서도 그렇죠. 세일들이 또 유가 올라가면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있고 좀 전에 이제 모두의 가장 큰 문제는 날씨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좀 날씨가 좀 싸나워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 가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곡물 가격들의 강세는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의외로 곡물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만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과 런던 시장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런던 시장은 아직 좀 덜 반영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미국의 CM이라고 그러죠. 이쪽 같은 경우는 옥수수와 대두를 비교를 해봤을 때 또 보시는 것처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물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하게 되면 일단 기상이변이겠죠. 네. 이번 여름에도 또 허리케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국 쪽의 기상 관련된 좀 어떤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만한 기상 수준이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농장을 운영할 만한 인력들이나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뭐 농기계도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파서 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을 제대로 어떤 수확을 하지 못하는 현상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이런 곡물 가격 쪽에서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계속 신고가를 기록해 갑니다. 근데 지금 또 겨울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동안에 좀 생산했던 부분들이 있어야 그를 통해서 유통을 할 텐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시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발 또 이상기후 쪽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곡물가의 강세는 한 단계 레벨업이 더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농업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씩 다시 내년 초 가게 되면 재조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격들 움직이고 있는 것들 쭉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미 뭐 최고치 치고 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네. 또 이제 방향성은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룸이 크게 남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전망을 하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투자에 활용해야 할지 그 부분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원자재 가격이 변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투자 아이디어들은 많이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나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은 일단 달러화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화가 추가로 하락했을 때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이 추가에 대한 변화들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구리나 철강, 유가 같은 쪽은 일단 경기 회복세와 수요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이 벌써 지금 시장에는 이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화학 섹터라든가 화학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벌어져서 스프레드가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쪽에서 최근 들어서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쪽은 뭐 스판덱스 관련된 쪽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급등하고 있고요. 또 면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화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철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가 건설업종 얘기할 때 뭐 대한제강 같은 철근 업체들도 보자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벌써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해당되는 섹터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련돼서 가격 강세대가 보이는 쪽은 매매에 연결돼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는 이제 곡물 가격 상승입니다. 이쪽은 일단 곡물가가 오르게 되면 사료가 가격이 오르죠. 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육류 가격, 즉 돈육이나 소고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쇄적인 체인 반응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부담은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데 음식료 업종 쪽에서는 일단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워낙 강세는 반가운데 오히려 곡물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료 업종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경우에서 인상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실적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좀 부진한 게 이런 쪽의 변화도 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이제 농업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비료라든가 농기계 그리고 또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죠. 아마 국내에서 알려진 종목 중에 한 종목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죠. 네. 온실 담당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효과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원자재 가격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농촌 지역을 가보면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저기 그것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 좀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슈 분석은 마무리하고요.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